지난 두 개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우리가 이터러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또 하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array like라고 되어 있어요. array like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름이 array like지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0, 1, length2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나요? console.log에서 해서 array like의 어떤 0 또 할 수가 있고 그리고 1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array like의 length도 우리가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컨솔로그 하면은 오른쪽 화면에 hello world 2 잘 나오죠. 마치 array 같이 보이죠. 그런데 얘는 array가 아니에요. 그죠? array 같아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왜냐니까 array라면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트러블. 근데 오브젝트니까 심벌 이트레이트가 없단 말이에요. 얘기는. 그죠? 오브젝트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려면 이것을 array, 실제 array처럼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에피소드에서 했던 것처럼 심벌 이트레이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와서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면 그러면은 얘는 이제 동작하는 거죠. 이렇게 좀 됩니다. 뭐가 빠졌나요? 왜 이렇게 오류가 떴나요? 심벌 이트레이트, next 되어 있고 뭔가가 하나 맞고 얘도 맞고 딱히 오류가 뜰 이유가 없는데 오류가 떠 있네요. next cannot find the name next 되어 있네. length 그렇죠. 여기에 2를 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얘는 여기 돼요. 오류 메시지가 사라졌죠. console log item 그러면 이 아이템을 console log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hello world 2 아니요 hello world 얘는 ex 넣은 거고 얘들 얘 두 개가 지금 ex 넣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array가 아닌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실제 array처럼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기 있는 연습입니다. 밑에 있는 이거예요. 이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건 일단 닫아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석으로 처리해 놓고 여기까지 이렇게 주석하는 게 아니라 위에 여기하고 밑에까지 다 주석으로 처리해야겠군요. 됐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방금 우리가 했던 것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냥 이렇게 주면 돼요. array prime이라는 걸 쓰면 됩니다. 자, array like라고 하는 오브젝트 있잖아요. 이것을 여기다가 array prime이라고 하는 array의 prime 메소드 array 오브젝트의 prime 메소드입니다. 이걸 적용하게 되면 얘를 array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하는 역할이 조금 전에 봤던 요렇게 해주는 겁니다. 요걸 넣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얘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돼요. array처럼 동작이 됩니다. 이 pop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pop이나 push는 array만 쓸 수 있는 메소드잖아요. 그런데 array like에다가도 쓸 수가 있어요. array like를 arr에 담아서 요렇게 하면 아니죠? Ctrl+S 하면은 오른쪽에 월드가 튀어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하나 더 볼까요? 밑에 뭐가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ange고 심벌 이트레이터 방금 전에 조문에 봤던 그거네요. 그죠? 그래서 array from range 그죠? 그대로 만들어서 array1 하면은 1, 2, 3, 4, 5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가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주석으로 처리를 해버립시다. 이만큼을. 주석으로 처리한 상황에서는 동작을 안 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array prime이 정확하게 이걸 우리 추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 다른 것이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렇게 그냥 지워버린 상태, 그냥 아무 오브젝트라도 그냥 array 프라임만 집어넣으면 다 array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걸 또한 숙소로 쓰려놓고 밑에 있는 걸 좀 볼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밑 위에 있는 걸 지워서는 안 될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요만큼 다시 살려놓고 여기 정도 살려놓을 것 같은데, 자, 이만큼 렌지를 살려놓고 마찬가지 요 부분도 살려놓고, 그죠? 이렇게 살려놓은 상태에서 array prime 렌지를 넣고, 렌지 오브젝트입니다. 요 오브젝트예요. 넣고 그런 다음에 펑션 하나 넣어서 마치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맵 있잖아요. 맵 메소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맵 메소드를 쓸 수 있는 건 누구한테 쓸 수 있나요? 어레이한테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RR 툴을 만들었습니다. 요걸 컨솔로 가게 되면은 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잘 안 먹힐 거예요. 아, 제대로 먹히네요. 1, 4, 9, 16, 25. 그러니까 1에서부터 5까지 1에서부터 5까지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num 받아서 num 곱하기 num, 그죠? 그래서 1, 4, 9, 16, 25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좋은 예제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보시면은 아마 지난 우리 세 개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이트러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번 에피소드, 29번, 28번 세 개에 걸쳐서 이트러블과 어레이 라이크까지 쭉 살펴봤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28번, 29번, 30번은 여러분들이 혹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깊이 생각해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게시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